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고 은혜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뭐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이고 모든 것 보이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중에 무엇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이냐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나니까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만물이 예수님 부활과 함께 모든 것이 삭신하고 꽃이 피고 온 천지가 겨울과 비교하면 완전히 새 세상이 된 거예요. 새 세상. 겨울과 비교하면 이제 완전히 딴 세상이죠.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겨우 한 달 사이에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딱 부활함과 동시에 온 세상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뭐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기 2024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죠? 서기는 뭡니까? 이 달력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나시기 전을 BC라 해가지고 Before Christ,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이라 이 말이에요. BC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 했어요. AD는 뭐냐 하면은 아도나이, 주님, 주님 오신 거.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달력이 BC와 AD로 갈라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달력까지도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온 우주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책들 중에 수백 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무슨 책입니까? 수백 년 동안 베스트셀러는 오직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유명한 책을 책장에만 꽂아 놓고 읽지 않는 책이 지금 세상에 수천만 권이 넘습니다. 수천만 권이 뭡니까? 수억 권이 될지 모릅니다. 이 베스트셀러 갖고 자기들이 사놓고 가지고 있으면서 읽지도 않고 그냥 책장에 꽂아 놓고 있다면 이 책을 읽고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이 우리가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지기수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그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 베스트셀러를 우리는 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자기가 변화된 사람들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세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직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오고 온 세대, 과거의 세대, 앞으로 올 세대가 베스트셀러였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서 보고 변화되고 이와 같이 세상까지도 변화시킨 이 책인 줄 알면서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죽을 때 후회할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죽을 때 반드시 안 읽어본 사람은 후회할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단순히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한마음이 되어서 지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이한 점입니다. 온 우주와 온 인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저자에게 임하시고 감동을 주어서 그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이 선물, 바로 이 큰 선물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시렸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믿는 자는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죠. 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한 10년씩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큰 선물이 뭐냐 그러면은 뭐라 하지 합니까? 사면이에요, 사면. 이 죄 없다 나가라 하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 선물 사면이에요, 사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마귀의 죄사슬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루셨단 말이에요. 죄값은 죽음 말고는 치룰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죄가 같이 죽는 거지 내가 살아서 내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내 죄가 죽기는 죽는데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대신에 내 대신에 죽으심을 인하여 나는 죽은 후에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와 같이 죽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은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후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의 그 우상 섬기는 그 도시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어
아브라함을 하여 믿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같이 부르시느니라. 없는 것을 있는같이 부르신다. 없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아브라함 후손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전 세계 인구의 근 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약 82억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82억. 중공이 13억, 인도가 한 14억. 인도가 중공보다 더 많아, 인구가 많아졌어요. 전 세계 인구가 82억이라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는 이스라엘만 자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얼마 안 되죠, 그죠? 전 세계 합해봐야 한 1,500만, 한 2,000만도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은 뭐 200만도 옳게 안 되는 그런 상태지만은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만 자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랍권뿐 아닙니다. 전 세계에 어느 나라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계를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 내려오지만은 유전자를 보면은 모계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계. 어머니의 유전자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전자 받는 것이. 그러나 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통을 내려보내시고 그 모든 성질과 모든 유전자는 모계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연구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로 믿었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백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받고 그 믿음 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었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 태가 죽은 지도 몇십 년 됐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리는 압니다. 그 율법에서 탐내지 마라 했습니다. 탐내는 것은 죄라 이 말입니다.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탐을 내면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것이 탐내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거의 태반입니다.
이 세상 안에 이와 같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둑질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죄를 하면은 도둑질을 하면은 꺼리는 마음은 우리 있다 이 말이야. 꺼리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 죄라고 우리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법이 없으면은 다 도둑질할 거라고. 그러나 세상 법은 도둑질하면 죄라고 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면 죄구나 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이성 없는 짐승과 같겠습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사자는 그것이 꺼리낌이 없을 거고,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개사움을 위해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개가 투견장에 가서 다른 개를 물어 죽이면은 이 개가 잘못한 겁니까? 그 개는 주인에게 더 큰 대접을 받고 영웅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찌 짐승과 같겠습니까? 우리 권투 시합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격투기 시합을 보죠.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 중에 상대를 때려 죽여도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상대를 때려 죽여놓고는 영웅 대접 받고 그 다음 머리를 가지고 복의 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도 왜 만들었느냐? 악한 일의 수임에 적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했어요. 악한 자도 하나님 만드셨다 말입니다. 멍청하게 사는 사람들 깨우치려고 물고기 어항에 그냥 나뭇길은 고기들만 놔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기를 잡아먹는 고기를 넣어놨다 말입니다. 고기를 잡아먹는 고기가 한 마리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다른 고기들이 그냥 시들시들해 죽어가다가도 그 고기 때문에 안 잡히 먹히려고 막 설치면서 그 고기들이 안 죽는데요. 그 잡아먹는 고기를 안 넣어놓으면은 그 고기들이 얼마 못 살고 죽어버린대. 하나님이 이 땅에 악한 자를 왜 놨느냐? 악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적당하게 지었었다 했습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비록 내가 권투시합을 해가지고 상대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에 양심이 있다니 후회하게 되는 거요. 후회하게 돼.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요. 이것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겁니다. 짐승은 아무리 동물들 잡아먹어도 후회할 일이 없고 회개할 일이 없지만은 사람은 후회하게 되고 예수를 믿을 하나님을 생각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같이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도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짐승같이 살지 않았는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남이 뭘 하든지 내가 한 것은 다 선이고 남이 한 것은 다 악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내 멋대로 살은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죄사함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책, 내게 대한 그시라고 말씀한 이 성경책을 우리는 또한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